어? 아, 왔어. 왔어, 왔어? 야, 낚싯대가 확 한번 꺾였어. 우와! 오, 가져간다, 가져간다. 우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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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고고. 오늘도 잡아 볼까요?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어 부실이 어제 입질 봤으니까 잡아봅시다. 이제는 괜찮은데? 우선 전갱이를 먼저 잡아야 돼요, 오빠들. 미끼, 생미끼. 이게 햇빛이 쫙 비치면 물속에 고기들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지금 다 힘들어. 근데 입질이 없는 것 같아. 뭐 하고 있을 게 없어. 가고나 할 때 물어봐. 거돌이, 거돌이. 사이즈 괜찮지? 사이즈 크다. 오, 오빠들 가자. 비 온다. 갑자기 빛이 떨어진다. 동행이 좀 옆에 가서 잡아. 줄을 풀어놨어요. 줄을 풀어놓기 때문에 뭐 입질 오면 뭐 낚시가 꼬라박힌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느낌이 달라요. 너는 좀 오래 살기를 바란다. 오케이. 입질 잘하네요. 자, 쟤는 네, 일 잘하고 있습니다. 처자나 표범이 사냥하는 거를 잘 유심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리 중에 가장 약한 놈, 가장 움직임이 두분한 놈, 이놈을 잡거든. 쟤를 잡는 게 제일 부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정경이 중에. 저런 애를 무기감으로 노리는 거예요. 방어, 방어. 오늘 우리 노리는 거는 이걸로 잡을 수 있는 게 육류오징어, 양태, 광어, 부시리, 방어 뭐 이런 거. 일단 고기가 왔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잔망잔망 찌가 가라앉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힘을 확 힘쓸 때가 있어요. 굉장히가 축축축축축 그래서 더 그러면 뭔가 왔는 온 거야. 그러니까 힘을 쓰면 천적이 있으니까 왔겠죠. 이 전갱이가 부실이나 광어나 천적이 나타나면 확 빠지거든요. 부실이 하나 들어오면 그냥 갯바위에서 낚시하다가 부실이 하나 들어오면 그냥 바로 다 빠져 제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개가 물었다. 저 뭐 부실 같은 경우 확 치고 달리겠지만 광어는 보면 찌가 쭉 잠겨요. 그러다가 쭉 가져가. 여보, 자리 이동하자. 자리 이동하자고. 자리? 신항으로 가자. 바람이 불어서. 스프를 잠가놓은 상태예요. 여기가 팔자 잡은 자리입니다. 저 맞은편이 모자, 57 모자들. 맞은편 빠지에서 잡고. 어머, 어머, 쟤 어머 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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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머, 어머. 어허, 어허, 어허. 힘쓰는 거 봐라. 어? 아! 왔어! 왔어, 왔어? 야, 낚싯대가 확 한번 꺾였어. 그래, 한번 와라. 우와, 오,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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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긴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오빠들! 당긴다, 당긴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당긴다, 당긴다, 지가. 잠방잠방 하는데. 우와. 더워, 더워, 더워. 완전적이다, 완전적이다. 우와. 가져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져가자! 우와, 가져간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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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져간다! 왔어! 왔어, 왔어! 진짜? 왔어! 뭐야? 어디 있어? 뭐야? 오, 왔다! 우와,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뭐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뭐야? 우와, 다른 고기인데? 와, 얘가? 우와, 얘 뭐야? 천천한데? 오, 얘가 전갱이 먹었어! 우와, 왔어요! 얘가 전갱이 통으로 먹었어! 얘가 전갱이 먹었어! 우와!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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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얘가? 얘 뭐예요, 오빠들? 처음 보는 고기인데? 나 처음 보는 고기인데, 얘 뭐야? 전갱이가 입에 있어요. 야, 보세요. 야, 그만 파닥거려. 전갱이가 입에 있잖아, 이봐.
정갱이가 입에 있잖아. 봐봐. 보이시죠? 정갱이 어머, 봐, 가만 있어봐. 호랑지 정갱이 꼬리, 정갱이 입 안에 있어. 어머, 입이 이렇게 커. 어, 봤지? 우와, 대박. 우와. 아구가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뭡니까? 무슨 물고기입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어? 강어만. 야, 뭐야? 어머, 나온다. 더워. 봤어요, 이거 봐. 야, 레전드. 이거를 먹었어. 레전드. 우와. 이걸 먹었어, 턱으로. 먹었어. 봤어요? 오, 방금 입 안에서 빼낸 거. 우와. 대박. 이거 방어인가요? 제빵어인가요? 아, 방어예요? 근데 색깔이 왜 이래? 제빵어 종류인가 하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생미끼 낚시 정갱이로. 자, 여러분들. 예. 아시는 분 오빠들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머! 야, 봐봐! 어, 왜, 가져와! 언더바 페어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동시에. 또 왔어! 우와! 오, 가져온다! 뭐야! 오, 힘준다! 우와! 힘준다! 뭐야! 와, 부식이야! 오, 겁나 커! 와, 싸이 겁나 커! 우와, 잡아내라! 들치 있어야 돼? 어, 잠깐 기다려. 어, 그러다 빠지는 거 아니니? 야, 그냥 드롭봉 안 돼? 안 돼, 거 얘는 될 거지. 덮고. 진짜급이야. 오, 와, 야, 이제 물대니까 겁나 들어온다. 아니야, 드롭봉. 우와, 씨, 또. 우와, 아까 그 놈인데? 우와, 그런 놈. 그 놈보다 더 큰 놈인데? 우와. 더 큰 놈이에요. 우와. 우와, 이거 맛있게. 아닌데, 고놈이 아닌가 봐. 어머, 제빵어다, 이거. 얘 제빵어야? 어, 느낌이 뭔 일이요? 제빵어가 나와? 얘는 제빵어예요, 오빠들? 정이 떨어졌어. 아, 똑같은 놈이야? 근데 색깔이 약간 더 틀려? 우와. 얘는? 순놈인가? 악놈하고? 아, 그 차인가요? 차원권은 매지방어고, 아, 얘가 제빵어예요, 큰 거는. 여보. 어머, 얘 살았네. 살았어, 빨로. 아직 살아있네. 어머, 오래 사네. 나 얘는 살려줄게요. 왜? 살려줄게. 살려준다고? 아, 진짜요? 저게 매지방어가 희귀한 물고기래. 어머. 또 멍청아. 넌 말도 안 하면 살려줘. 내가 노느라니까. 왔다. 귀한 놈이래, 저게. 방어가 같은 방어가 아니야, 멍청아. 아. 에휴, 참나. 됐어. 이미 살려준 거. 우리 수고해, 고생했으니까. 얘는 업 놓아줄게요. 고생했다. 여기 정갱이들은 정말 들어와라. 또 고생한 애들은 또 놓아줘야죠. 자, 얘 손질하러 갈게요. 오, 수도에 들어간다. 여기 애들은 정말 오래 살아. 그러네. 진짜 오래 살죠. 꼭 흑점들이 정갱이 같아 보이죠. 그죠? 비슷해 보이죠, 뭔가. 정갱이 큰 놈하고 새끼 이렇게 보였고. 아, 코를 터서 굽어야 돼. 프라이팬 안 들어가잖아. 제빵 굽겠다냐. 밀가루 주지 마. 밀가루 달라야지. 그냥 굽겠다냐. 맛있겠다냐. 제빵은 스테이크다냐. 제빵어 스테이크 완성! 빠밤! 우와, 맛있겠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양념장. 네, 양념장. 소금을 안 쳤어요. 풍자하고 같이 먹으려고.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먹으려고. 뜯어서 이렇게, 예, 소금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 시래기 소리 먹기 좋게끔 이렇게 했네. 오빠들, 아. 감사합니다. 양념장 맛있어요. 풍자 일로 와. 옳지. 네 풍자도 보여야지. 일로 와봐. 풍자랑 같이 먹으려고 소금 안 치고 그냥 굽기만 했는데. 먹어? 오, 먹네. 잘 먹네. 풍자 잘 먹어요. 뜨거워. 풍자 맛있죠?